근데 민영아, 너 갑자기 존댓말 쓰느라고 무지 고생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? 야, 아빠랑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래. 아유, 네가 내 딸 같지 않아서 안 그러나? 그래? 남의 집 딸이 와 있는 것 같아? 아, 나 뭐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런 줄 알아. 그래. 그게 바로 그게 너야.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래잖아, 요. 아, 누가? 태양이가, 요. 한 번만 더 아빠랑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반만 하면 가면 안 준대, 요. 태양이가? 네. 네. 왜? 야. 나 오늘 우리 아빠랑 엄마한테 반말 한 번도 안 했어. 정말이지?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. 정말이야. 태양아, 그러니까 나 내일 맛있는 거 사주라. 어? 야, 이 푼수야. 네가 사야지. 왜 내가 사냐? 너 사람 만들어줬으니까 네가 사야지. 야, 네가 내 말을 들어줬으니까 네가 사야지. 야, 네가 사주니까 너무 맛있다. 형아, 아유, 잘 먹네. 야, 너 계속 부모님한테 존댓말 할 거지? 걱정 말아라. 난 네가 물구나무 서라 그러면 설 테니까. 야,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갑자기 존댓말 하니까 어디가 아프냐 그러는 거 있지? 야, 이렇게 해봐. 너 이 반지 뭐야? 커플링이야? 야, 커플링을 여기다 끼냐? 여자 반지잖아! 무슨 반지냐고! 나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. 선주가 좋지? 선주가 준 거 맞지? 당장 빼. 아, 당장 빼란 말이야! 나 유기시벨 가만 주나 봐. 야, 선주 건드리지 마. 결혼 안 된다. 정말? 어? 그래. 아유, 그래. 아유, 그래, 저 장례에 어디로 출장 갔다고? 강원도 평창 쪽이요. 뭐 드시고 싶으세요, 아버님? 너 뭐 먹고 싶은데 그걸로 가자. 나는 뭐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, 응? 입맛이 통 없어서요. 뭘 먹어야 입맛이 날까? 응? 좀 색다른 거 없을까요, 아버님? 글쎄 다. 나는 뭐 그냥 뭐 서민들이 먹는 거 난 그런 걸 주로 먹으니까. 저도 그런 거 먹고 싶어요. 그래? 됐다. 글로 가면 되겠다.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집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. 가자고. 네, 아버님. 이거 가라고 나올게. 응? 네. 아이고. 좀 추워.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저 오늘은 따님이랑 같이 오셨나 보네요. 아, 내 며느리예요. 야, 네. 이리 올라와. 자, 앉으시죠. 거기 앉아. 뭐 드시겠어요? 낙지구이? 예, 예, 낙지구이. 그저 입맛 나게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. 아유, 그럼요. 저 메뉴님이 둘이신가 보죠. 난 하나인 줄 알았는데 어저께 오셨던 메뉴님은 결혼 안 한 분이고 이분은 결혼한 분이. 그래서 배고프니까 그저 뜯어먹을 거 좀 빨리 좀 해주세요. 아이고, 예. 아이고, 자. 아버님. 그게 말이야. 아니, 내가 이 농담으로다가. 상민 씨랑 헤어진 그 여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, 그 여자 아직 만나세요? 아니다. 아니, 내가 걔 만나서 내가 모르냐. 어제 여기 오셨다면서요? 아니, 그게.
그 아주 정말 오래간만에 어떻게 한번 만났다. 그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만났는데 너는 거기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다. 그냥 둘 다 그냥 이제 만난 거야. 응. 그동안 쭉 만나셨어요? 아이고 아니야. 아니 내가 뭐 만나서 뭐 그런 거야. 그냥 어쩌다 그냥 우리 한번 이렇게 만난 거야. 그리고 오해하지 마라. 응? 내가 걔 만나서 뭐 하냐? 내 명리는 뭔데? 저 기분 나빠요, 아버님. 아버님이 아직 그 여자를 만나신다면 상민 씨도 만날 수 있겠네요.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예, 상민이가 그 여자라면 아주 칠척팔석을 한다, 너. 응? 어떻게 믿죠? 아니, 너 아직도 상민을 그렇게 모르냐? 네, 모르겠어요. 어서 와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오셨네. 저 할머니 어디 계세요? 방에요. 할머니. 괜찮죠? 아휴. 어? 아니 어떻게 같이 왔어? 같이 온다는 말 없었잖아. 미리 연락드리면 손님 맞으실 준비하실까봐 그랬죠. 안녕하셨어요, 할머님. 앉아라. 할머니는 별거 없으시냐? 네. 할머니, 자영 씨가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. 우린 얘기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? 할머니 허락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는 못한다. 할머니. 민지야 너 왜 이러니? 당신 아버지가 당신 옛날 여자를 계속 만나셨던데 당신도요? 당신도 만나? 만나냐고.